아이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으셔서 행차를 하셨나? 응? 야, 차 마셔봐봐. 뭐야? 이게 한국에서 어? 가지고 온 건데 진짜 귀한 거야. 그래? 향이 진짜 좋아. 아, 진짜 끝내줘. 야, 더 우려, 더. 조금만 더 이따가 알았어. 마셔. 야, 이거 너무 귀해갖고 야, 형부 주지도 않는 거다, 야. 잘 마실게.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뿌르퉁 해갖고. 뭔일 있냐? 아이고, 한숨까지? 너왜 그래? 진짜 무슨 일 있어? 언니, 나 한국에서 친구 친구? 온대. 친구 누구? 고등학교 동창 수진이라고 있어. 수진이? 왜 이렇게 이름이 낯이 익지? 야, 수진이면은 올 봄인가? 왔다 간애 아니야? 맞아, 거의 그게. 한, 한달 넘게 있다가 간그 친구 한달 아니야? 반. 아니, 근데 또 온다고? 오 온대. 마이 갓. 얼마나 있는데? 한 달. 야, 걔, 네 베스트 프렌드 맞아? 야, 무슨 옆 동네도 아니고, 야, 심지어 한국에서도 남의 집에 가서 한 달씩 그렇게 있으면 민폐구만. 아니, 그리고 아무리 뉴욕 실정을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여기 와서 애들도 데리고 올거 아니야. 데리고 애들 몇 오겠지. 명인데? 두 헐, 명. 애 둘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한 달을 있겠다고? 야, 그럼 너 어떡할 건데? 나도 너일 모르겠다, 가지? 진짜. 애들 건사해야지. 거기다가 그 친구 관광 다니고 이러면 너 또, 내 쫓아다녀야 될거 아니야. 어떡하냐, 언니, 나? 응? 상황이 안될것 야, 이 같은데. 미련 곰퉁아. 얘기를 해, 그냥 친구한테. 상황이 안 어떻게 얘기해? 된다고. 그 친구 어떻게? 놀러 오는 거 아니야. 아, 어떻게 얘기해? 아니, 놀러 오겠다고 막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 이제 그렇게 얘기해? 친구랑 보내지? 그럼 친구랑 사이도 멀어져. 그냥 얘기해. 아, 아니, 못하겠어. 왜 얘기를 못해? 내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된다. 아무튼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 여기 뉴욕에 사는 게 얼마나 전쟁인지 모르고 그 사람들 놀러 오는 거지. 아휴. 아휴, 모르겠다, 어떡하지, 언니? 나도. 어떡하려고 그래? 야, 그건 착한 게 아니고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 아유, 에휴, 차마 다 떨어졌다, 야. 아유. 안녕하세요. 방금 연기를 마치고 돌아온 진언니입니다. 자, 헐리우드에는 나도 빠지지 않을 명연기 잘 감상하셨나요? 자, 앞서 보셨겠지만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바로 해외에, 또 저는 뉴욕에 사니까 뉴욕에 방문하시는 게스트분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뉴욕에 거주한 지언 20년이 가까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손님들을 그동안 맞이했어요. 가족은 물론이고요. 친구도 물론이고요. 가족의 가족, 사돈의 팔촌, 친구의 친구,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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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들. 정말 많은 게스트들이 저희 집을 다녀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분들을 모시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야 하고 자유의 여신상을 가야 하고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기간 동안 그 관광 명소 제일 뭐 내노라 하는 그런 곳만 한 100번 정도는 갔다 온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그냥 돌덩이 같아요. 보면은 그냥 빌딩 위에 올라가서 보는 것 같고 아무 감흥이 없어요. 자, 저의 넋두리를 얘기하고자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과 실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다른 사이드의 마음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뉴욕에 살면서 주로 이용하는 그 미주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미국에서 뭐 사는 어려운 것들도 서로 공유하고 또 넋두리도 하고 뭐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한국에서 가족이 누가 누가 와요, 혹은 친구가 누가 누가 와요라는 이야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다려줘요, 반가워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도 많지만 반면, 아, 어떡하죠? 한 달이나 있는다는데요. 어떡하죠? 지금 여력이 안될것 같은데요. 이런 넋두리도 만만찮게 많아요. 그 이야기인 즉슨, 그분들은 이곳을 방문하실 때 관광이 거의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이제 아이들 단기 어학연수라든지. 하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분들이 오셨을 때
환경이 틀려요. 이분들은 놀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우리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 노는 것까지 덤으로 또 같이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쩔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뭐 친구가 와 있든지 가족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 끝날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뭐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관광 나가면 되고 뭐 구경할 때 구경하고 먹을 때 먹고 하면 되는데 내가 그분들에겐 거의 신적인 존재인 거죠.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굳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같이 다녀주고 내가 소개해주면은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내 할 일 다 하고 그 일을 또 해야 하는 거니까 사실 어쩔 때 굉장히 피곤하거나 어쩔 때는 반갑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또 하나, 여기에 오시는 게 단 한 번이나 혹은 뭐 두 번이나 이렇게지만 저는 이번 달에 왔다 가셨는데 다음 달에 또 오시는 경우 아니면 한 달에 막 두세 팀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무슨 에어비앤비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자면 관광 오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분한테 같이 가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입장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오시는 경우에 그분들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요.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관광을 어쨌든 관광의 목적으로 오신 거니까 그렇게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를 알아보셔서 거기에서 당당하게 관광하세요. 여행하시고. 괜히 기다리고 서로 만나서 힘들게 가서 눈치 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편안하게 관광하시고 뉴욕은요.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계시는 것만 해결이 돼도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 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오신다면 사실은 여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해. 정말 내가 거하게 한 턱 쏟게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 좋죠. 진심으로 나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한국에 다 가족이 계세요. 한국에 가면 만날 분들도 많고 정말 그렇게 여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면 차라리 여기에서 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도움을 주시는 게 훨씬 더 그 고마움에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손님들이 오시면 저도 어디 가서 밥을 사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갈 때 저도 제 경비가 듭니다. 그분들이 제 경비를 다 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1번째 올라가면서 제가 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해외에 오실 계획이 있거나 여기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있으시다면 오세요. 오셔서 즐겁게 관광하시고 즐겁게 즐기다 가세요. 다만 오실 때 그 즐거운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에 플러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도 요만큼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이 떠나가는 분들도 떠나보내는 저희도 다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다음 영상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